둘, 셋, 야! 아, 어디서 좀 많이 본 얼굴이네요? 정회요? 네. 아마 아 맞다. 아 저번 팬미팅 때 오셨죠? 자 여기 사인해드릴게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한 번도 잊고 산 적이 없는데 얘는 잊고 잘 살고 있구나. 아 저기 이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 덮어! 죽이려고 가져갔었는데 무의미한 거겠지? 어차피 진아 걔는 날 기억하지도 못하니까. 어? 누구세요? 어? 리아야. 왜 도망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갑자기 거기서 그렇게 도망친 거야? 그건 말해줄 수 없어. 왜? 너 설마 진아의 안티팬이거나 그런 거야? 어? 아니야 그런 거. 에? 그럼 왜 그러는 거야? 사실은 있잖아. 진아가 예전에 학교에서 나를 괴롭히던 일진이었어. 뭐? 그게 사실이야? 근데 아이돌로 데뷔를 했더라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우울해져서. 아니 어떻게 그런 과거가 있는 애가 아이돌로 데뷔를 해서 이렇게 성공한 거야?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아무튼 걔는 아이돌이 돼서 잘 살고 있고 나는 이제 평생 TV에서 걔를 볼 수밖에 없을 거야. TV에서 걔 얼굴이 나올 때마다 나는 매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겠지만 뭐 어쩌겠어. 어쩔 수 없지. 아니 그럼 그걸 그냥 놔두겠다고? 그럼 어떡해. 복수할 수도 없는걸. 내가 도와줄게. 정말이야 리아야? 하지만 너 진아 좋아하잖아.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마음이 이쁘지 않으면 좋아할 수 없어. 단풍아 나는 친구가 더 소중해. 정말 고마워. 그럼 태택이나 늑대한테도 말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서로 이야기해보자. 좋아. 굿. 아 도대체 얘네들은 언제 오는 거야? 아 뭐야 르라 되는데 왜 불렀어? 에이씨 그러니까 대체 뭔 일인데. 에이 이 저녁에 불러내서. 아니 내일 학교에서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왜 불러? 그게 있잖아 사실은. 속닥속닥 진아가 다시 단풍이를 지독하게 괴롭히던 일진이라고. 쉿 아직 복수를 성공하기 전까진 비밀이라고. 아 정말이야? 아이 관상의 법칙이란 게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쁜 애가 그럴 수가 있지? 에이씨, 아무튼 이렇게 된 일이니까 너희가 복수하는 걸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래 우리가 도와줘야지. 뭉쳐 얘기해야 되니까. 속닥속닥 아유 입냄새. 속닥속닥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진아 아이돌의 실체 사실은 일진이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분명히 진학회는 아니라고 발뺌할 게 뻔한데. 야, 어차피 이건 우리 복수의 발판 같은 것 뿐이야. 그래, 우리한테 나머지는 맡기라고. 아, 알겠어. 화이팅! 힘내라 힘! 힘내라 힘! 파이팅! 진짜 아니, 이뻐서 탈이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기사 좀 읽어봐. 뭔데요?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빨리 안 맞고 뭐였어요? 아,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빨리 없었어야죠. 알았어, 지금 당장이라도 막아볼게. 오빠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아, 빨리 지우라고요! 아 미안해. 몰라, 짜증나 죽겠어. 저런 멍청한 매니저는 왜 회사에서 나한테 붙여져가지고. 승진아, 얼굴만 봐도 빡치니까 빨리 안 꺼져요? 아 짜증나 씨. 진짜. 봤어? 야, 석강 완전 못됐어. 나 충격 먹었어. 마지막에 욕하는 거 봤어? 레전드. 응, 나도 봤어. 아유, 내가 저런 애를 좋아했다는 게. 아유. 영상 찍었으니까 이제 가자. 야,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런 데가 없어? 뭐야 이게? 잘 들어가가지고. 아유, 사람들,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동네 사람들. 아, 짜증나, 씨. 진짜. 저기 진아야. 아, 그 영상 봤어요. 짜증나, 진짜. 누가 몰라 그런 거 찍어서 올렸는지. 일단 답답한 매니저 당신 때문이잖아요. 아 미안. 아 그리고 아 사실 있잖아. 또 뭐요? 너 앞으로 그 찍기로 한 광고 전부 취소됐어. 뭐라고요? 갑자기요? 이렇게 어디 있어? 됐어요. 그냥 나도 거기 광고 감독들 다 마음에 안 들었어. 누가 요즘 세상에 그런 촌스러운 광고를 하겠냐고. 됐어. 내 쪽에서 거절한다고 해요. 어차피 조만간 들어먹기로 했으니까 그건 하지 뭐. 이게 필요 없어요 이제. 아 또 있잖아. 또 뭐요? 아 사실 앞으로 있던 스케줄 모두 취소되어서 당분간은 자숙하는 게 어떨까? 뭐라고요? 짜증나 진짜 지금. 이게 다 그 인터넷에 올라온 그 때문이야? 짜증나 진짜로. 내가 괴롭혔던 그 애는 뭐였지? 단풍 걔가 올린 게 분명히. 안 되겠어, 같이 따져야겠어. 아 그래, 모든 건 자업자득이니까. 그래 힘내 단풍아. 응? 어? 뭐야? 야, 뭐지? 응? 너가 단풍이잖아. 그래,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너 최근에 팬미팅에 왔었지.
아,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가 싶었더니 이제 와서 복수하려고 하는 거야? 응? 다 봉아, 대답해줄 필요 없어. 뭐야 곰탱이는 안 꺼져? 꺼줄게. 너 내 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아이고 무서워라. 우리 단풍이 많이 컸다. 옛날에는 말 한마디 하면 꿈쩍도 못하던 게 드디어 이제 반항하는 법을 배웠네. 이 주인님한테 어디서 개소리하는 법을 배웠을까나. 어쨌든 나가. 여기 우리 집이야. 그래 나가. 강전이는 못 나가지. 나가라고. 안 돼. 싫어. 하지 마. 절대 안 나가. 네가 그걸 다시 정정해서 올리고 내가 소설 쓴 거다. 죄송하다. 진아가 쓴 진아는 착하고 예쁘다. 이렇게 그렇게 써줄 때까지 난 절대 안 나가. 절대로 안 나갈 거라고. 난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너 진짜 나쁜 년이라고.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나도 절대 안 나갈 테니까. 뭐? 착각. 자, 행님들, 인터넷 방송 실시간입니다. 진아의 미친 듯한 폭로, 아, 보셨나요? 어우, 장난 아니죠, 형님. 그 100개발 보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런 미친놈들은 뭐 하는 거야? 와, 지립니다, 지려요. 진아 욕하는 거 보셨습니까, 행님들? 아, 보셨다고요? 그러면 추천, 구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아이돌 지나님 지금 생방송 중이고요. 무려 4,000명이 보고 있습니다. 뭐? 지나의 과거와 현재의 민낯이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행님들. 잘 가시고 연예계 은퇴하시고 빨리 빠이빠이 하시고. 두고 봐. 두고 보긴 지 미래나 두고 볼 것이지. 고마워 얘들아. 어, 얘들아. 단풍아. 단풍 왔어? 단풍 왔어? 얘들아 정말 고마워. 아이 별일 아니야. 이제 걔네들은 다시 옛날처럼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할 거야. 그래. 맞아. 고마워. 울지 말라고. 울지 마. 고마워. 와 진원장 나온다. 진원장. 아, 여러분들 안녕. 한 명밖에 안 왔어? 아, 진아짱. 너가 일진이어도 난 너를 영원히 좋아할 거라는 와타시와 오마이가 다이스키다제. 수치스러워, 진짜. 아, 진아짱, 도코니 어디로 입구로 가는 거야?